야, 내가 인터넷 방송 얼마나 많이 했니? 26일도 아니야. 100%야. 어? 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감수님이 여캠 맞나 봤나 보네. 차차. 이런 거예요. 졸기라고. 그러니까. 수면 잠옷이에요. 수면 잠옷. 졸라 따뜻해. 약간 양말 재질 같다. 집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땅바닥에 발바닥이 막 진짜 지글지글 익는 거야. 그래서 보일러에 내렸거든. 보일러 내렸거든. 근데 금방 또 추워. 알았어. 모든 게 알아봐. 잔 소리에만 서러워. 지은아 오빠는 말해 지금 막 서른인데. 지은아 오빠는 말해 지금 막 서른인데. 안녕! 누나 만났어. 200원 있어야겠지. 나. 아, 무슨 200원. 에이, 이름이야. 100억도 아니어도 되고, 진짜.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 200원 어쩌지? 에이, 이름이야. 진짜 미쳤나, 저기, 진짜. 밥 먹고 지금 엄청 졸리죠? 사람 나한테 진짜 100억 있대. 여러분, 진짜 100억 있으면 진짜 절대 방송 안 해, 나는. 100억 있으면 그냥 많이 욕심 안 내고. 그냥 살겠어, 그냥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쓰고 살겠어. 뭐 부동산 이런 데 투자도 안 해. 조금 조금씩 치면서. 민방향들 쩐다. 니콜라 언니께. 왜? 인터넷 방송을 쩐다고? 왜 쩔어? 24, 25일 쉬는 여자 비즈 찾아서 발표한다고 한 그런데. 인터넷 방송 갤러리 애들이? 어? 왜 발표해? 아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25일날 내가 뭐 시간에 나와도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 있잖아 여러분. 24일, 25일은 무조건 방송 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되지. 27일날 쉴게. 27일날 놀자. 뭐 24일, 25일날 굳이 남자친구 때 왜 쉬어? 너네 잘 생각해봐. 어? 나는 내가 남자친구 있으면 24일, 25일 억지로 더 켜. 모든 여캠이 그럴걸? 너 아니 굳이 노는 애들 있어. 굳이 노는 애들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24일, 25일 노는 애들 찾지 말고 그 주에 27일, 28일 휴방한 사람 찾아. 그게 맞아. 아휴. 야 내가 인터넷 방송 얼마나 많이 했니? 26일도 아니야. 27일, 28일, 29일, 30일 주기 쉬는 사람 100%야. 어? 그래. 선수는 그렇게 하지. 당연하지 여러분. 24일, 25일 왜 쉬어? 그거 이미 감수님이 말했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네. 진짜 머리 좋은 여캠은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감수님이 여캠 맞나 봤나 보네. 차차. 여캠이랑 몰령? 몰련? 몰련? 24, 25일 무조건 방송 켜. 내가 남자친구 있어도. 나 하라면 28일, 29일 중에 쉬어. 아니지. 보자. 날짜를 볼게 내가. 자 여러분 저라면 29일이나 30일이나 쉽니다. 하지만 28일도 쉴 수 있어. 28일 왜 쉬냐? 화요일날 잘 안 되거든요. 화요일날 잘 안 되거든. 28일날. 여캠도 잘 들어요. 28일날 쉬는 게 맞고 31일은 쉬면 좀 약간 눈치 보여. 쉬고 갑자기 월초 때 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29일, 30일. 사실 저는 언제 쉬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 진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비제 연애도 좀 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맞지 맞지 타요야.